안녕하세요. 선이 옥수선입니다. 선이 옥수선 오늘은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선이 옥수선 오늘은 제주항공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인데 허리도 줄이면서 여기 품을 이렇게 요핀 꽂은 만큼 이렇게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허리 1인치 반에다가. 근데 안감이 들어있는 바지거든요. 지금 이 바지나 안감이 이렇게 들어서 안감까지 이렇게 다 줄여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씩 양쪽에서 요만큼씩 이렇게 줄여줄 거거든요. 자켓은 품을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품을 이만큼씩 핀 꼽은 만큼. 일단 제가 바지부터 한번 수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쪽에는 이제 여기가 절개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바지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지금 잘못 돼갖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오비가 이렇게 뒤에도 다 이렇게. 제가 이거 최대한 꼬인 걸안 꼬이게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양쪽으로 요만큼씩 뜯어줄 거예요. 양쪽에서. 안감도 이렇게 요만큼씩만 뜯어주면 됩니다. 안감도 이렇게. 요 오비도 여기를 이렇게 뜯어야 돼요. 오비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무릎까지만 줄이면 되겠더라고요 얘를. 근데 이게 지금 십선인데 여기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가 유난히 튀어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이제 십선은 여기다 요렇게 요걸 곡자를 요렇게 대주고 이제 밑에 쪽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이게 좀잘안 맞네. 줄인 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수선이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제가 이제 요 맞춰서 요 잘해 놨거든요. 재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감도 마찬가지로, 안감도 몸판처럼 같이 줄여줄 거예요. 안감도 이렇게.
이게 지금 닫지가 다 됐거든요. 여기 이제 몸판도 여기 이렇게 다돼 있고, 안감도 이제 여기 이렇게 닫지가 다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비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박고 줄이는 만큼 8분의 3 정도 줄이면 돼. 이게 1인치 반이니까. 이제 여기도 이렇게 박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박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오비를 이어줄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품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팬팬하게 이게 잘 박아야 되게 생겼어요. 옷이 보이게 생겼어요. 까지만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를 박았거든요. 안감은 겉감보다 좀덜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안감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감은 조금밖에 안 줄여줍니다. 이렇게 안감은 좀 약간 크게 되니까 안감은 거의 안 줄였어요. 조금만 줄이고. 이제 제가 한번 오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오비를. 여기가 지금 오비거든요. 이렇게. 오비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인 상황에서 여기를 네, 이렇게 뜯었거든요. 예, 양쪽이를 뜯었으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시접이 좀 많기는 해요, 이게. 아, 근데 또 나중에 또 늘릴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여기 이렇게 생긴 것을 스테치 이렇게 한번 눌러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박았습니다. 한번 제가 대리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처음에 여기 꼬였던 거 제가 안 꼬이게 다 해놨습니다. 여기 반듯하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재수선 들어온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가 꼬여 있었거든요. 오비가 다 이렇게 안 꼬이게 제가 수선을 허리 수선에다가 품주림 수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바지 단추다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지 단추를 여기 이렇게 바지 단추다는 법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바짝 당기지 말고 약간 이렇게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번씩 죽어서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도매를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매를 하고 실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달립니다. 바지 단추 달기 이렇게 달면 튼튼하고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오비가 아까 꼬였던 거 그래도 이렇게 다 풀어놓으니까 꼬였던 거 이렇게 되어 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바지 수선은 다 됐습니다. 바지 수선은 이렇게 해서 대림질 하니까 완전 새 옷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금 수선 딴 데서 했는데 이게 제 수선 들어온 건데 제가 예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자켓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